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김광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처음에 사실 교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뭐 그때그때마다 재밌는 걸 이렇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교수가 됐고요. 교수가 된 지는 임용된 지는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새내기 교수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식물병 생태학 연구라고요. 식물병을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건데, 보통은 기후 환경에서 식물병이 어떤 식으로 생태학적으로 변할 것인지, 그 주변 그 생태계에 있는 다른 개체들, 뭐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이제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조인하기 전에 식물병 생태학 연구,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조인하기 전에 했었던 일이 약간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기후 서비스 등등 그런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쌀이고요. 네, 쌀이 벼죠.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간 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친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뭐 쌀이 이제 벼잖아요. 벼가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이제 주식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작물이고 또 우리가 식량 문제나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때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삼고 있는 그런 작물이고 거기서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적용하기에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작물의 입장에서 제가 벼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일단 의대는 뭐 다들 똑같겠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고 공대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이름을 외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막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대를 지원을 했고 농대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권유하셔가지고 농대를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제일 싼 데가 농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는 이름 그대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후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립된 준국제기구고요. 그래서 기후 서비스라는 거는 기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거 외에도 그 기후 정보를 활용해서 농업이랑 수자원, 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그 기후 정보 활용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후변화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취약한 분야가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서 작물과 병해충, 이런 애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어떻게 그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걔네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개발했었는데 그 타겟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주로 타겟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사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기구나 뭐 국제적으로 이제 하는 연구기관들이랑 많이 협업을 했었고, 덕분에 지금 뭐 서울대로 옮겼지만 서울대에서도 여전히 그런 국제기관들과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업이나 식량 문제가 기후랑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기후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존에는 기후가 이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변했었기 때문에 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그 기후가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적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후가 너무 급속도로 바뀌니까 농업이 그 급속도로 바뀌는 기후변화를 이제 따라잡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사실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얘기는 할수 있어요. 북위도로 점점 가면서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뭐 재배할 수 없었던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뭐 그런 식물들을 이제 재배를 할수 있게 돼서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속도보다는 이 변하는 기후변화에 이제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농업의 체계나 뭐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따라잡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주로 많았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50년 뒤에 또 100년 뒤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의 그 뇌리에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냐면, 에이, 50년 뒤인데 뭐, 100년 뒤인데, 나랑 별로 관련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50년이나 100년 뒤의 일을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기후변화의 그런 그 영향들을 사람들이 좀 간과하게 만드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기후변화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거고, 그 속도가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에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가 있고, 내가 그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방아쇠 효과라는 거는 방아쇠를 당기는 작은 사건이 그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이후에 사건들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더 크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아쇠 효과는 농업이 이제 기후변화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걸 방아쇠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농업이 기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논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게 농업이고, 그 다음에 그 농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뭐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더 크게는 한 나라가 뭐 파산을 하거나 한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그 단계까지 그런 뭐 방아쇠 효과가 생기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기후가 변화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런 방아쇠 효과처럼 더큰 사건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카오스 강연을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되짚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농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산업이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식량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들은 뭐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세우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국민 각 개개인이 실제로 기후변화가 먼 나라 이야기나 아니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고,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내가 뭐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손해를 보고 사실 있고요. 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힘든데,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개개인부터 시작해서 과학자나 전체 사회나 국가가 전 세계의 그런 커뮤니티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을 했을 때 뭔가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 글래스코에서 COP26라고 해서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강연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학계와 정부 그리고 각각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한다면 기후변화의 그 위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굳이 그제 발표하는 내용이 강연한 내용이 기후변화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후변화랑 이제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가 변한다는 거는 주변의 환경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식물도 하나의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굳이 나눈다면 이 병해충에 의해서 받는 그런 생물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아니면 다른 이제 뭐그 기후적인 요소로 인해서 기후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받게 되는 비생물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이 따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식물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를 들면 얘가 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는 그런 식물의 저항성, 그런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병해충이 침입을 했을 때이 식물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특정 반응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식물이 나타내는 반응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런 것 메커니즘들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기후 변화가 뭐 이제 점차 심화되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생물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적인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여전히 거기에 있을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식물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는지, 얘가 더 감수성이 되는지, 아니면은 좀더 저항성적인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GMO를, 왜 GMO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했고,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농업 생산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농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그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205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한 90억 정도로 늘어날 거고,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 생산성이 전 세계 작물 생산성이 한70%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는 한 30%가 안 되게 늘었는데 왜 식량은 70% 이상이 더 필요한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뭐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있다가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기존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중국을 좀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지난 한 40여 년간 1인당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한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로 해서 한 1.5배 늘었다고 해요. 지난 50년간 보면은 육류 섭취만 보게 되면 지난 50년간 한1400% 정도 육류 소비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인구수가 이제 있지만 이분들의 그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가면서 섭취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늘어나는 인구를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그 식량의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거의 뭐 있지만, 이제 그 식량 생산성을 2050년도까지 70%를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GMO가 아닌가 싶습니다. GMO라는 게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유용한 유전자를 식물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주입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GMO, 그런 식물들이 이제 생산성 높은 식물들이 그 인류가 필요한 그런 먹거리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병해충 피해를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식량 생산성에서 한30% 정도가 병해충 피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병해충 피해 30%를 줄일 수 있으면 현재 식량 생산량의 한50% 정도 가까이를 우리가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병해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병해충의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런 유전자들을 식물체에 주입을 해서
식물체 자체가 저항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같은 것들을 식물체에 넣어서 이제 제초제를 뿌려도 그 식물은, 그 작물은 제초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BT라고 그래서 바실러스 스트린젠시스라고 해서 BT라는 그 미생물이 만드는 그 독소가 있어요. 그 독소를 식물체 내에 주입을 해서 식물체가 그 독소를 지속적으로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해충의 피해를 최대한 뭐 최소화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상기후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가뭄이라든지 그런 폭염이라든지 그런 비생물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데, 이 GMO 기술을 통해서 식물들이 그러한 비생물적인 스트레스에 좀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GMO를 얘기를 할때좀이 단기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이제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다른 생물체나 아니면 환경에 GMO 식물들이 GMO를 GMO 식물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그 인슐린 같은 것들도 대장균에다가 우리다가 그 해당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대장균이 그 인슐린을 대신 만들게 하는 GMO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미 45년 동안 우리가 이미 활용을 했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우리가 그런 GMO 식물이 다른 생물체나 환경에 영향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강연의 제목은 농업이 기후변화를 만났을 때 로코가 아닌 호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 제목을 정했던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호러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역사적인 사건을 되짚어 보면 실제로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제 강연을 통해서 그래도 호러가 아니라 좀 로맨틱 코미디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가능성 있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연구들,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갖고, 최고 우선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취약한 농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